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사주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 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기 어멍 임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 생태교육연구소 현은학 수상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인정 아나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하나 장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죠? 네, 네, 저 류시하 아니면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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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제주의 아름다운 그리고 또 제주가 지켜야 될 곶자왈 그리고 제주 오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사실 우리 제주섬,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는 또 제주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자, 오늘 첫 번째 장소로 어디를 먼저 가볼까요? 글쎄, 그 대표적으로 꼽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그 어디죠? 저쪽에 그 너분숭이? 아, 제주 사삼 유적지. 예, 예, 예. 예. 지명으로는 거기 어디가 될 것 같아? 너분숭이. 함덕? 지금 우리, 현우락 수장님이 정확하게 예. 그 장소와 그 마을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오늘 그 사삼 유적지 너분숭이를 가볼 텐데, 이 너분숭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좀 예, 알려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북촌리. 있는데.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북촌이는 너무 사삼의 아픔을 안고 있는 마을이어서 많이 이제 방문도 했지만은 자꾸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불렸던 이름들이 굉장히 약간은 신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딱 봤더니 너분숭이란 말이 있어요. 너분숭이. 네. 너분숭이. 우리가 북촌이 하게 되면 너분숭이가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북촌이 하게 되면 옴팡밭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그 동네의 어떤 지형들이 사삼의 이야기와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많이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너분숭이는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넓은 돌, 편편한 돌, 돌지대, 안반지대, 네, 네, 네. 편편한 안반지대를 너분, 너분은 넓은, 숭이는 안반. 그래서 너분숭이라는 말도 이렇게 해서 이 지역 분들이 이렇게 부르는구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옴팡밭이 있어요. 옴팡밭. 네. 옴팡밭은 옴팡은 밑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네. 오목하게 들어간 그 밭을 옴팡밭이라고 하는데, 그 북촌리에 가시면 그 걷다 보게 되면은 과거의 용암이 흘렀던 원지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용암이 이렇게 파도처럼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안으로 이렇게 흐르기도 하는데 그대로 멈췄으니까 올라온 것은 숭이가 되고 오목하게 들은 것은 옴팡밭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지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뭐 자연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자, 그런 북촌리에서 그 사삼 당시에 많은 아픔들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래서 더 우리가 지금 북촌리를 찾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늘 갈 때마다 진짜 한날 한시에 수백 명의 이제 주민들이 학살당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아픔들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왔다가 이제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늘 슬펐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마을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옛날 도대뿔이라고 하는 등명리가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총을 쏘았던 총탄 자국도 남아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전승해야 될 건지, 또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위로를 해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마을인데, 어쨌든 저는 북촌리를 갈 때마다 제주의 아픈 역사인 사삼이 반드시 올바로 기억이 되고 네. 잘 전달돼야 되는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구나라고 항상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존도 이제 제주에 와서 살면서 이 사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오늘 이 시간 뭐 존이 좀 궁금하거나 좀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초토 뭔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뭐 학살이나 그런 거 이루어지면서 마을이나 그런 거 전체로 또 없어졌다던데요. 그거 뭐 맞아요? 그런 거 거의 상상이 안 돼요. 저희들도 뭐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기록이라든지 증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초토화 작전이라는 게 그 마을에 굶겨서 없애버리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죽여서 없애버리고 뭐 그런 삼진 작전이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수많은 마을들이 그러한 뭐 그 불태워서 없앤 그런 마을도 있고 굶겨 죽인 마을도 있고 뭐 총을 쏘아 죽인 마을도 있는데 혹시 그 별도봉 쪽에 고늘동이란 마을 혹시 다녀오셨나요? 고늘동 바닷가 쪽에 이렇게 지금 돌담만 남아 있는데 고늘동 그 별도봉 동쪽 사면에 그 화북천 옆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은 중산간 마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바닷가에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서 그 사상과 관련되어서 제주에 불어닥쳤던 그 광풍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진짜 그 처참하고 암울했는지 그런 것들은 저는 고늘동 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보게 되는데 아무도 뭐 잘못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희생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고늘동 마을이 사라졌는데 이 고늘동 그 뭐 위치에 가면 이제 집터 같은 건 남겨져 있는데 이 고늘동 마을이 고늘동은 어떤 또 뜻을 가진 뭐 그게 이제 이름이? 지역 주민들의 증언인 지역 주민들의 전해오는 말은 별도봉에서 쭉 사면 내려오다가 그 하천 쪽에서 이게 약간 예. 지형이 오목하게 들어가서 예. 이렇게 그래서 약간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뜻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고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이렇게 고이는 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데 정확한 것은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자료는 약간 오목한 지형이란 뜻이다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뭐 다크 투어리즘 이 제주의 아픈 뭐 사삼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하는 뭐 그런 여행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꼭 우리가 들러봐야 될 곳이 바로 알뜨르 비행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알뜨르 그러면은 우리 저 인정 아나운서께서는 네. 알 것 같아요 알뜨르 알뜨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알뜨르 어떤 뜻이죠 힌트 우뚜르 우뚜르요? 더 어려운데요. 힌트 들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주도에 그 현재 전해오는 알뜨르가 있고요. 우뚜르가 있고 정뜨르가 있고 진뜨르가 있고 드르는 넓은 벌판이에요. 벌판. 들판. 그래, 알뜨르는 아래쪽에 위치한 들판. 우뚜르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맞아요. 한라산 올라가는 거랑 한라산 내려가는 거랑.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랑. 그다음에 현재 그 제주공항에 있는 곳은 정뜨르. 네, 정뜨르. 정뜨르. 그다음 원당봉에 있던 옛날 비행장 짓다가 이제 그만둔 곳은 진뜨르. 그런데 진드르. 이제 알뜨르 하게 되면은 알뜨르 비행장이 있었던 지역을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뜨르에 가게 되면 제주도의 그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는. 경락고도 있고 고사포 진지도 있고 뭐 지하벙고도 있고 일정일 진지동굴도 있고 그래서 알뜨르에 가게 되면 일제강점기에 가장 그 아픈 역사들이 그냥 남아있는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사실 경락고나 뭐 지하벙커 이런 거 그 당시에 그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선량한 우리 제주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맞아요. 일을 했고 얼마나 또 여기서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을까 지역 땀에 얼마나 눈물들이 많이 배어있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이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라는 어떤 교훈을 삼는 그 장소로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에서 그리고 이게 네. 그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막 지금 막 해바라기가 예쁘게 피고 막 코스모스 심어놓으니까 그 우리 어릴 때는 거기
신혼여행 들러리 코스로 많이 갔던 항파두리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은 이제 고려시대로 건너가야 돼. 고려시대. 아,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네. 고려시대에. 조선시대를 넘어서 고려시대로. 네, 고려시대에 몽골에 몽골이 이제 원나라가 이제 네. 고려를 이제 지배하는 그 시기에 삼별초라는 그 항쟁 군들이 제주도 항파두리에서 최후까지 예, 항전하면서 예. 그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런 항전지 뜻이 있는 의미 예. 있는 장소입니다. 항파두리가. 예. 네. 그래서 뭐 신혼여행지도 뭐 괜찮지만 그래도 항파두리는 가서 아 삼별초 군의 어떤 그 흔적들을 네.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결국 이 성 싸제는 얼마나 그 큰 걸 그 성을 싸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근데 그 성도 대체적으로 돌담으로 이루어진 성이지만은 예. 자세히 보게 되면 토성이 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성이기 예. 때문에 예. 더욱더 큰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로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또 이 강제 부역에 예.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느끼면서 아름다운 뭐 예쁘게 핀 꽃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갔을 땐 그런 의미들을 되새겨 보면 한결 더 그 장소가 여러분들께 깊게 다가올 거라 생각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제주 생태교육연구소 현우 학수단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네. 제주에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랑몰라 서버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